3호가를 시작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KC 아이템 평소랑 다르게 급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C 아이템이 몇천 개가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만 다 팔아도 몇천억이에요. 그냥 시세보다 엄청 싸게 드릴게요. 많은 분들 그 한정 KC 구매하시는 분들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진짜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하나 제값 받고 팔기에는 메이플이 망할 때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싸게 드리겠습니다. 진짜 급처입니다. 예. 진짜로 급처합니다. 진짜 급처. 왼쪽 자 재상점 알아서 찾으세요. 예. 아 사람들 왜 이렇게 그 일상을 세우는 거야? 얘들 일상 좀 피지 마봐. 아이씨 뭐 자리가 없냐? 여러분 언덕 상점으로 오세요. 언덕. 네 언덕. 아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거 IP 걸렸네. 여러분 잠깐만요. IP 걸려가지고 이거 IP 언제 끝나냐? 여러분 IP 걸렸어요. IP.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다른 아이템 상점 구경 좀 할게요. 도적 슬샵합니다. 싸요싸. 아, 부엉이 최저가 수큐 상점. 흥정 가능. 귤팽이 라이딩 영구 교환권. 이거 이뻐요? 아유, 구매해드릴, 저기, 그, 장사꾼 다시님 제가 이거 사드리려 했는데, 아, 구매가 안 되네.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제가 사고 싶은데 구매가 안 돼요, 다시님. 죄송합니다. 이 구매가 안 돼서, 이 구매가 안 됩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특대 하나 사드릴게요. 3억 9천원. 아 이것도 안 사지네. 이것도 안 사지네. 아 마음이 아프네요. 사드리고 싶은데 야 이것도 안 사지. 이것도 사드릴게요. 아 이게 안 사지네 여러분들. 파일 사가면 아이 파일 이게 사드릴게요. 아유 안 사지네. 이것도 하나 사드릴게요. 아 매수가 부족하고 4억 4천 쓸샵 장갑 이것도 사드릴게요. 어 뭐야 이씨! 야 맥이냥 환불. 야 너 요즘 인성 좋아졌잖아. 야 환불. 아아 야 인성 좋아졌다며. 아 환불해줘. 아이씨 아 환불해줘.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아니 그래도 바꿔줘. 아, 인정하는데 바꿔주자. 맥이랑 잘생김 인정. 야 환불해줘. 아 진짜 환불해줘. 환불 인정. 아 뭐야. 아 뭐야. 야 맥이랑 진짜 나중에 니가 지고 컨텐츠 재밌는 거 만들어줌. 오케이 아 인성 역시 그냥 인성. 나중에 내가 니가 지고 재밌는 컨텐츠 만들어줄게. 우리 맥이네 우리 또 아, 앞으로 조심할게. 아 사기당할 뻔했네 이거. 아 우리 귀량이 많이 착해졌어. 옛날 맥이량이 아니야. 허허 이성밤 어제 이거 큰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씨. 아 귀량이 인성 좋아졌어. 야 자리가 없어. 여러분 죄송한데 그 자리 좀 자리 있다. 여러분 여기 2층 오른쪽 점. 여러분 진짜 급쳐. 제가 캔시템 시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 있거든요. 여러분 별팡팡 머리띠가 원래 한 7억 넘어요. 진짜로 5억에 드립니다.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 어때요 세일? 시청자분들의 한번 의견을 한번 볼게요. 야 이거 바로 팔려.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캔시템이야. 잘 봐. 바로 팔린다. 야, 장담한다. 잘 봐. 이거 이뻐서 바로 팔려. 야, 봐봐. 바로 팔려. 자, 보여줄게. 야, 내가 비싸게 올린 게 아니야. 이거 엄청 싸게 올린 거야. 지금 한 8억 정도 할걸? 8억 정도 할 거야, 시세. 3억 깎은 거야. 봐봐. 이거 팔린 거 보여줄게, 내가. 야, 사람이 많아가지고 2차 비밀번호가 잘 안 눌러져. 오우씨. 바로 팔린다. 잘 봐. 3, 2, 1. 자, 야, 도롬 사람 나가. 자,
두 번째 멤버들은 살 겁니다. 잘 보세요. 에이, 아니, 진짜, 이거 진짜 싼 거야. 3, 2, 5. 야, 이 시세가 얼마짜린데, 이거. 이상하네.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이거 되게 싼 거야. 어? 야, 이걸 왜 안 사지? 아, 돈 없는 친구들 그거 오지 마봐요. 진짜 나 오늘 템 다 팔게. 와, 나 진짜 억울하네. 이게 안 팔려, 이 가격이? 여러분 시세 볼래요? 이거 6억 7,500도 이 사람도 싸게 올린 건데 봐봐, 나머지 하나 12억이잖아 이거. 와, 엄청 싼 거야. 와, 이게 안 팔리네. 대박이네 진짜. 야, 4억 5천. 자, 여기서 내가 이거 더 깎아야 돼? 내가 이거를, 어허, 토끼기 원래 제가 40억에 올렸던 건데 30억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되게 옛날 템이라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뉴클리어 가발 이거 한 1억 정도에 항상 팔았던 건데 5천에 올려볼게요. 그리고 오리 이것도 항상 2억에 팔았던 건데 1억 5천에 올리고요. 자, 이거 상원님 이거 시세가 3억짜리 무기인데 아, 정확히 1억 8천만원을 드리겠습니다. 페르마타 시세가 1억 정도 하는데 6천만원을 드립니다. 얘들아 싸 안 싸? 싸 안 싸? 나 오늘 진짜 모든 템 다 팔아버린다. 실크엣 이거 시세 4억입니다 2억 4천에 드리겠습니다. 봄날의 장비, 아, 봄날의 장비 이거 한 3억 정도 합니다. 요거 2억이 드리 1억 7천에 드리겠습니다. 너무 싸다고? 야, 이거 엄청 엄청 싼 거야 진짜. 야, 진짜 싸게 주는 거 얘들아. 계란 후라이 지금 스카니아 물량 없어요. 후라이머리, 아, 요즘 후라이머리 여러분들, 아, 요거 생각보다 진짜 물량이 없는데 신세는 한 4억 정도 합니다. 네, 요거 그래도 지금 물량이 없어서 비싸졌는데, 아, 이거는 3억에 올려도 팔릴 것 같습니다. 3억에 올릴게요. 이카르트 인형 모자 이거는 신세를 모르겠어요. 아, 그냥 5천만에 올릴게요. 자, 봄날의 장미 2억, 1억 7천. 야, 진짜 푸시케 멜로디에 7, 아, 한 7천 정도 시세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5천 해드릴게요. 그냥 망토. 봐봐, 지금 시청자분들 난리 났어. 이거 지금 다 사러 들어올 거야. 이거 지금 내가 장담하는데 바로 팔린다 이거 다. 진짜로 봄날의 장비도 엄청 싸게 파는 거야. 진짜 각이야 이거. 진짜 한번 봐봐, 한번 바로 팔린다 얘들아 진짜로. 야, 이거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바로 팔린다 얘들아. 갑니다 연락! 그, 아, 선착순이에요. 자, 페르마타 구매 누구야? 아, 우리 혜태님, 우리 페르마타 구매 감사드리고, 계속 리상해드릴 거예요. 야, 원래 이거, 야, 필요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 살 사람만 들어와 진짜. 야, 살 사람만 들어, 살 사람만. 야, 살 사람만, 살 사람만, 살 사람만. 야, 살 사람만, 살 사람만. 야, 이거 왜 안... 엄청 싼 거야 진짜 얘들아. 경매장에 치고 와봐. 와, 오 좋다. 어? 야, 토끼기 산댄다 누가. 기다려봐. 아이고, 장사꾼 나시님, 어우, 좋은 구매 감사드립니다. 나시님, 일단은 혜태공일님 페르마타 낀 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헤르, 예, 여러분들 이거 페르마타가 야 힐라 무기인데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다음 장사꾼 나시님 구매 감사드리고, 예, 아카르트 인형 모자 한번 볼게요. 장사꾼 나시님 인형, 아, 귀여워 귀여워. 헤네시스 가면 최소 스타. 야, 오셨어. 마야의 집 먹겠네. 자, 싸게 드립니다. 예, 싸게. 여기서, 야, 여기서 깎아달라는 소리 하면 그냥 바로 광탈합니다. 진짜 양심 없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서 깎아달라 하시면 진짜 양심 없는 겁니다. 진짜 진심으로. 안 살 거면 들어오지 마세요. 안 살 거면 들어오지 마세요. 안 살 거면 들어오지 마세요. 진짜로 안 살 거면 들어오지 마세요. 채팅창 지워주세요 박이님. 알겠어요. 야, 안 살 거면 들어오지 마.
안 살 거면 들어오지 마. 아, 여기 자꾸 돈 없는 친구들이 들어와. 누가 뭐 샀다? 누구야? 아이고 짜몽님 꽤꽤오리야 얼굴 자식 구매 감사드리고요. 야 얘들아, 이 정도 속도면은 2000개 충분히 팔 수 있어요. 2000개 팔아서 매소 3000억 벌어볼게요. 비싼 것들도 있어서 한 매소 3000억 정도 벌어보자 얘들아 오늘. 매수 3000억 벌어보자. 얘들아 매수 3000억 벌어보자 오늘. 잘못 눌러서 자 골라 날이면 날마다 오늘 캐시 상점이 아닙니다 형님들. 자 싸게 드립니다. 깔끔하게 드립니다 싸게. 자 골라보시. 자 골라보세요. 안 살 거면 나가세요. 안 살 거면은 안 살 거면 나가시고. 예. 그 짜몽님 잘못 이거 근데 환불이 안 되니까 짜몽님 산 김에 껴보세요 한번. 예, 제가 한번 볼게요. 이쁠 것 같은데. 예. 짜몽님 초대 받아보시고. 저 짜몽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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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채팅 좀 쳐. 아 내 방송 되게 롤 하면서 그 채팅 안 치는 사람 엄청 많아. 막 채팅 엄청 조용하네 지금. 아 롤충들 진짜 롤 하면서 내 방송 보고 있다니까. 참. 채팅 좀 치자 얘들아. 아이 아름다우시네. 치킨 같아요. 제 짜몽님 이쁘시네요. 예. 그 귀랑 깔맞춤 오지입니다. 예. 이거 잘 사셨네. 예, 귀랑 깔맞춤 오지고. 아, 이쁘신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와. 자, 골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상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골라. 야, 토끼기 30억 싼 거야. 이거 못 구하는 거다, 진짜. 엄청 이쁘다. 엄청 이쁘고, 메이플 스토리 토끼 저거 뭐야. 토끼기 저거, 저게 원조야, 원조. 자, 골라보시고, 일단은 여러분 이거 다 팔리면은, 다시 캐샵에서 빼올게요, 새로운 거. 예. 자, 안 사시면 강퇴합니다, 안 사시면. 바로 안 사시면 강퇴합니다. 아이고, 이거 안 사시면 강퇴합니다, 여러분들. 안 사시면은. 자. 야, 이거 싸게 파는 거야. 애들아, 싸게 파요, 싸게. 예. 아이, 주문은 안 받아요. 그냥 땡처리 하는 거라. 싸게 팝니다. 아, 누구야? 아이고. 영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자, 감사드리고요. 영원님 착용해 보세요. 안 나가도 착용 가능. 여기서 착용 가능. 영원님 한번 착용해 보세요. 여기서 착용 되나 이거? 된다. 착용해 보세요. 착용. 예, 저거. 아, 망토는 안 보여? 아, 망토는 안 보인데. 자, 골라 보세요, 여러분. 싸게 드립니다. 예, 싸게 드려요. 토끼기 35에 살 수 있나요? 선유진우님 어그로 같은데. 자 안 사실 거면 나와주세요. 네, 안 살 거면 나와주시고. 자 싸게 드립니다. 야 봄날의 장미도 시세가 3억 넘어. 3, 4억 할걸? 팡이님 아카르트 시세 100만원이라고? 요거? 진짜 100만원이에요 이거? 샀으면 땡이야. 잘 알아보고 사야지. 나 시세 몰라서 올린거니까. 자 골라 얘들아 어서와. 어서와 우리 이쁜이들 어서와. 아 오빠가 싸게 줄게. 아 우리 또 잘생긴 친구들 누구야? 아 10년의 기다림. 망토 구매줘봐. 아 우리 10년의 기다림이. 망토 한번 껴보세요. 예 망토 한번 껴보시고 진짜로 이쁠 것 같습니다. 망토 한번 껴보시고. 예 굉장히 님이 한번 껴봐요. 이쁘실 듯. 예 야 메이플 소리 정말 그 진정한 코디는 저 날개야. 날개. 아 망토는 여기서 안 보이나 보다. 안 보이네 여기서. 밖에서 봐야 되나봐. 자 골라보세요 여러분. 싸게 드립니다. 예 싸게 드립니다. 저 선유진우님
토끼기 10분 뒤에 사세요 그럼. 야 이거 별팡팡 머리띠 이거 4억 5천이면 이거 급천데 근 이걸 왜 안 사지? 이거 시세 7억 넘어요. 와 이걸 안 사네 되게 신기하네. 토끼기 흰토끼 헤어 쿠폰 남자 거랑 교환되냐고 문해옴 플러스 10억만 가능해요 오빠야. 아, 그 남자 쿠폰 플러스 10억은 가능합니다. 아니면 매수에만 팔 거예요. 매수에만. 아니 이거 밑에 4억에 팔고 있다고. 뭔 소리야? 내 밑에? 야 기다려봐. 아니 이거를 왜 4억에 팔아? 여러분 제가 어제만 해도 6억에 두 개 팔았어요 이거. 야 얘들아 내가 어제만 해도 6억에 두 개 팔았다니까? 어? 와 이거 되게 어이없네. 내가 어제만 해도 6억에 두 개 판 거야 고상으로. 아 6억도 싼 건데. 와 나 미쳐버리겠네 그냥. 야 그리고 이 봄날의 장미 이거 이쁜 건데 이거는 왜 안 사냐? 야 이거는 왜 안 사지? 아 1억 5천에 올려야 되나 이거? 아 시세가 이거 한 3, 4억 할 텐데. 아 이건 아닌데 진짜 이거 너무 싼데 이거는 진짜 무슨 급초도 아니고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싼데 이거. 야 이거는 반값도 안 되네 반값도. 아씨 기다려보세요. 푸티시엘 이런 거 얼마냐? 5천만 원 올리면 되겠지 그냥 대충. 아이리스 푸시케 이건 얼마짜리야? 아 얼마야 아이리스 브러쉬는 프리 저거는. 아유 근데 이거 싸게 파는 거예요 진짜. 엄청 싸게 파는 건데. 아 진짜로 싸게 파는 거예요. 천사 쿠키배낭 이런 거 얼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얼마예요 시세가? 쿠키배낭 이거 얼마짜리야 얘들아? 이거 얼마야? 푸티시엘 시세가 3억이라고? 아 쿠키배랑 2번 로얄이야? 이게 무슨 3억이라 해. 아니지? 3억이라고? 아니 푸티시엘이 3억이라 해요? 이런 씨 여러분들 부엉이값 주실거예요? 왜그래요 진짜. 아 우리 앤드류님 천개천개 고맙습니다. 파스와이티님 천개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농민님 우리 천개 감사드리고요. 코롱탕님 100개 우리 비운드님 100개 고마워요. 아 나 오늘 왜이렇게 후원을 못받지? 생각해보니까 후원을 처음 읽은거 같아. 아까 너무 오목에 집중을 해가지고. 아 뭐야 8000원 6번발 오세요 여러분들. 아씨 부엉이값 여러분들 상어! 야 상어 이거 3억짜리야 1억 7천에 드리고 별팡팡 4억에 드릴게요. 그리고 뉴클리어 가방 5천만원 토끼기 30억 이거 되게 싸게 파는 거예요 진짜. 타르가 실크엣 2억 2천에 드릴게요. 그리고 봄날의 장미를 1억 5천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정말 싼건데 여러분들 좀 진짜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푸티시엘 4천에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았는데 아 생각보다 안 팔리네요 이게. 어우 아 무슨 반값에 팔아도 안 팔리니까. 아 이러면 이거 이렇게 못 팔지 그냥 제값 팔고 파는. 야 무슨 제값 받고 파는 거랑 뭐 시간 차이가 안 나. 아 이게 방 고학을 써 고학을 쓰면은 바로 팔리거든. 근데 아 푸티시엘 누구야? 아이고 우리 화기팡님 구매 감사드립니다. 아 샀습니다가 샀으면 다른 분을 위해서 그 자리 양보 부탁드릴게요. 애들아 샀으면 자리 양보 좀 해줘. 아 자 골라 어 타르가 실크 누구야 유차리. 아 유차리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야 유차리님 손님 구매 선택 감사드리고요. 부엌이 유치합니다. 시대 지났고요.
유해인 지났고요. 자, 감사드립니다. 사주셔서. 자, 골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상점이 아닙니다, 형님들. 자, 골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상점이 아니에요, 형님들. 자, 골라보시오, 형님들. 예. 예, 골라. 근데 그게 캐시탭이라 환불이 안 돼요. 아, 죄송해요. 아니,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다시 꼭 드릴게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거 이제 환불 안 해드립니다. 에휴, 실수니까 한 번 봐드리는데 앞으로 저러신 분들 있으면 안 해드립니다. 아, 오리야 없어요. 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확인 바빠요. 팔 거 많아. 아이씨, 이거 무슨 뭐 당한 느낌이냐. 다시 올려야 돼 또. 아, 이거 다시 올리는 게 귀찮아. 저 템 못 받아요. 잘못 샀다는데 뭐 어떻게 기다려보세요. 야, 별빵빵 4호 이거 싼 거야. 이거 진짜. 야, 토끼기 이거 30호도 싼 건데. 야, 별빵빵을 왜 안 사지 이거? 이걸 안 사네. 아이, 그러니까 이제 실수하시면은 못해드립니다. 저도 팔아야 돼서. 이제 실수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이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진짜. 자, 한 번만, 그, 뭐야. 한 번만 그냥 이렇게 해드렸는데, 알죠? 광클하다가 그, 뭐, 모르고 사는 거, 조심하세요, 진짜. 아시겠죠? 이 네 번째 구간이었지? 이 네 번째 구간에 토끼기를 올리자고, 자, 기다려보세요. 이 네 번째 거 샀는데, 저분이. 이 아래쪽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기다려보세요. 아유, 그렇게 위고만. 얘들아, 이제 시세 얼마냐? 얘들아, 이제 시세 얼마야, 이거? 디어 윈터? 야, 이거 시세 얼마냐, 얘들아? 이거. 이거 얼마 정도 해? 블랙라벨. 1년짜리. 7천밖에 안 해. 아, 묶이면은 팔릴 것 같다고? 이거 묶여? 알겠어요. 그 옛날 템만 팔자. 야, 얘들아, 이거 진짜 싸게 파는 건데, 진짜. 토끼기 이런 것도. 야, 토끼기 이거 진짜 누가 알아 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토끼기를 딱 끼면은 정말 퀸카 됩니다, 여러분들. 퀸카. 자, 얘들아, 어서와. 아이고, 우리 균솜 언니. 아, 언니 너무 이쁘신 거 아닙니까, 언니? 너무 이쁘시네. 토끼기 또는 별팡팡 머리띠 하나 껴주시면, 진짜 최수, 김태희. 아이씨, 나가고 있어, 이씨. 사람 말하는데. 자, 골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우상점이 아니야. 자, 골라. 자, 얘들아, 고르고. 돈 없음 나가. 돈 없음 나가고. 돈 없음 나가. 자, 골라. 돈 없음 나가. 관종들이 많아. 아이고, 해외 여행 언니. 아이고, 이쁘시네. 별팡팡 하나 끼시면, 솔직히, 그거 머리 이상합니다. 저 해외여행 언니 별팡팡 끼잖아요. 개 이쁩니다 진짜로. 이거 컬러풀 이거 누가 샀어? 아이, 저기 언니, 아유, 아유, 해외여행 언니 기다려보세요. 아니, 그 해외여행 아가씨 이쁘신데 그걸, 아이고, 뭐야 그게. 별팡팡 끼셔야지. 허허, 씨, 이쁜 얼굴 다 배려놓네. 별팡팡 끼시면 진짜 천사됩니다, 진짜. 아이고, 기다려보세요. 후라이 머리도 그, 이거 물량 하나입니다. 스카니아 물량 하나.
허허 이거를 진짜 어? 야 일단 뭐 가발 하나 팔렸는데 야 우리 민블 어 민블 언니 후라이 머리 껴주시면 어 게이드 아 민블 언니 후라이 지금 예약 들어옴 1분 뒤에 누가 산다고 재보옴 예 1분 뒤에 누가 산다고 재보옴 마지막 스카니아 물량 한 개야 별팡팡 누구야 아 민블 언니 아 역시 이뻐 별팡팡 껴봐 와 이뻐 아 이뻐 아 역시 여러분 별팡팡 머리띠 이쁘지 어 그렇지 머리띠 저 이쁜거예요 여러분들 이쁜거 저 민블리 후라이 머리도 최저가 야 진짜 오빠가 싸게 주는거야 오빠가 진짜 아 우리 민블이 이쁘니까 싸게 주는거야 35,000 이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가격이 아니고 우리 민블이가 후라이 머리를 껴주면은 최소 전지현 아 진짜로 별빵빵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확인함 에 캐시앱 그런거 부캐리 이런거 다 찾아봐야 돼서 나중에 예약은 안돼요 저희 그 얘들아 오빠가 진짜 싸게 줄게 어 이거 후라이머리 선착순 한 명 진짜로 이거 이제 곧 팔릴거야 어 되게 싼거야 진짜 우리 규화 야 규화야 이거 껴주면 게이드 진짜 이쁨 후라이 에 진짜 규환이 후라이머리 아 그 3억에 잘못 올리 에 잘못 올렸고 3억 5천 진짜 이거 이쁜거예요 진짜 에? 아 진짜 싸게 드리는거야 우리 손님들이 이뻐서 우리 규환이 아우 이쁘셔 아이고 코디도 잘하시네 후라이머리 정말 진정한 코디 장인들만 그 끼는거 아니냐 어 아 별팡팡은 찾아볼게요 아 별팡팡은 찾아볼게요 에 지금 토끼기 재독립 구매 감사드리구요 자 재독립 한번 우리 토끼기 착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카리아 물량 1개 있었구요 전서버 물량 1개 토끼기 30억 클라스 오졌고 야, 아, 엄청 이뻐. 이쁜 거 봐, 와 오졌어. 애들아 엄청 이쁘지. 이게 원조 토끼귀야. 이런 거 많긴 한데 이게 원조라고. 이쁘지. 스칸 이게 전 서버 물량 하나 있었어 지금. 경매장 뭐 고상 부엉이 쳐도 다 안 나와. 몇 년 전 거야, 몇 년 전 거. 이제 안 파는 거 이제 안 나와 토끼기 야 그래도 35개 구매를 하셨네 아 이뻐 어. 팡이님 토끼기 두 개 있었지 않았나요 해킹범이 내 아이디를 털었는데 5억에 팔아버렸어 이런 씨 30억짜리를 5억에 파는 이 그 아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비싸게 팔든가 팔 거면은 씨 아 5억에 팔았어 그거를 사이콘가 봐 원래 한 40억 정도 하는 거를 와 나 열받네 진짜 아 이상해 해킹범 무슨 40억짜리 5억에 팔아 참 진짜 어이없어 진짜 야 너네 무슨 뭐 대머리 클럽이냐? 뭐야 나가 이씨 뭐야 이 돈도 없어 보이는구만 자 우리 새로운 손님들 어서와 어서와 손님들 어서와 우리 손님들 어서오고 자 뭐 살라고 아 상어 얘들아 더님 아이가 그 사카님 누가 요즘 민들레 낍니까? 민들레 너무 흐려요. 1.7도 싼 거야, 시세. 상어 시세 3억이. 야, 요즘 누가 민들레를 껴, 민들레. 야, 이 민들레 너무 흐네. 솔직히 메이플스토리 여러분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셔야 될 게 메이플스토리 코디하는 사람들을 보면 맨날 수 세트 뭐 수 옷이나 아 수가 아니고 그게 누구야 그거 오르카 세트 있고 뭐 이렇게 뭐 그 뭐야 막 항상 똑같아 뭐 민들레 무기 들고 뭐 항상 뭐 특대 와이셔츠 항상 똑같아 코디들이 그리고 뭐 이 흰 곰돌이 말하면서 야 무슨 뭐 다 똑같이 생겼어 무슨 강남인 줄 알았다 야 진짜로 야 얘들아 솔직히 좀 개성있게 가자 어? 코디는 개성이지 아 나는 코디 안 해 난 코디에 돈 안 써 왜냐면은 마라벨이 난 제일 좋아 옵션 올라가니까 자 세게 드립니다 세게 바나나 멜빵은 안 팝니다 죄송합니다 상어 1억 7천 얘들아 정말 이쁜 거야 이거 야 안 살 거면 나가 다음 손님 아 자 다음 손님 자 얘들아 빨리 팔아야 다른 아이템 아 가져오지 재고 지금 재고 엄청 많아 봄날의 장미 우리 삼관님 야 대머리에 봄날의 장미 아 끼시면 게이드 우리 대머리에 머리핀 좋습니다 한번 껴보세요 막 누르다가 사셨다고요? 죄송하지만 이제 환불은 좀 힘듭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환불은 이제 안 돼요 제가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허허 성관님 그 사신 김에 한번 착용해보세요 아 이뻐요 근데 에 이뻐요 진짜 착용해보세요 님 잘 어울려요 님 지금 그 잘 어울립니다 진짜 한번 착용해 아 근데 솔직히 그 손님이 실수하신 거기 때문에 아 손님 아 솔직히 손님이 실수하신 거라 어쩔 수 없는데 아이 손님 그니까 실수를 왜 하셨어 왜 그래 진짜 아 손님이 실수하신 거라서 후라이머리 3억 해주세요 그러면 아 손님 죄송하지만 후라이머리는 지금 가격 수정이 귀찮습니다 예 가격 수정이 귀찮습니다 이 여러분 이거는 사자마자 바로 교환 불가되는 거예요 착용한다고 교불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장교불인 줄 알아? 그냥 사면은 바로 교불이에요 기다려봐 망토 여러분들 캐시샵에 엄청 많은데 일단은 몇 개 더 팔리고 재고 가져올게요 새로운 거 새로운 캐시템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기다려봐 자 일단 안 살 거면 나가시고요 에 봄날 사서 3억 남음 아 성관님 알겠어요 그럼 아, 해드릴게요 바로 들어오세요 아이 너무 싸게 파는데 이거 후라이머리 바로 오세요 바로 오세요 예 바로 오세요 성관님 해드릴게 바로 와 바로 와야 돼 성관님 바로 들어오세요 사세요 예 사시고 3억 해달라매 3억 기다리라고? 오케이 기다릴게 여러분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이거 사시면은 사시면 안 돼요 진짜 예 이거 그 성관님이 성관님! 내 이거 아니 사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 성관님 야! 지리 건드러지는 님 만개 감사드리구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땡큐! 좋아요. 지성관님, 다른 거 상해드릴게요. 관심 있는 거 뭐 있어요? 담배 피러 갔어. 호호, 인성이. 인성 봐. 어휴. 아이, 야, 누가 사보러 가지 어떡하냐? 야, 이거 상어 되게 귀여운데, 1억 7,040불 없어요? 마지막 기회? 여러분, 이거 마지막 기회. 아, 이거 3억짜리야, 진짜나. 상어 3억 정도 해, 이거 무기. 이거 이뻐. 여러분, 마지막 기회. 이거 40분 있어요? 야, 상어 진짜 이거 끼면 이쁘다, 얘들아. 이거 40분. 40분 있어요, 40분. 무기 아니에요, 모자, 모자구나. 어, 모자야. 이뻐. 아니, 이쁘다니까, 진짜. 아, 여기서 더 못 깎아. 이거 3억짜리야, 근데. 시세가 3억인데. 이거 3억이야, 시세가. 여기서 장사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지금 다른 아이템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거 나중에 얘기합시다. 어, 상어가 이거야, 얘들아. 산류조율 상어. 저분은 캐릭터가 이상해서 안 이쁜 거고, 이쁜 사람이 끼면 이뻐. 에, 이쁜 사람이 끼면은 좀 달라. 저 상어 귀여워, 저거. 귀여워가지고. 아, 이 사람이 캐릭터가 이상해서 그래요, 이 사람이. 기다려봐. 아, 이쁜 사람이 끼면은 이쁘다니까? 아, 진짜로. 이거 아무도 안 사? 아, 이거 인기 없네. 어, 스모크 반지는 안 팔고. 자, 새로운 거 가져올게요. 아, 자, 얘들아, 재고 빼온다. 어, 재고 빼온다. 자, 재고 한번 빼보자, 얘들아. 아, 이거 뭘 빼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아, 재고 좀 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다려보시고. 뭐 이거 뭐뭐 빼갈까, 얘들아. 아, 야, 막 모르니까 아무거나 그냥 막 뺄게. 아, 이게 뭘 빼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아, 이거 뭐 시세를 몰라가지고. 천하제일삽? 자, 기다려보세요. 예. 자, 기다려봐. 야, 일단은 나 오늘 이거 캐시 아이템 다 파는 게 목표인데 이거 좀 힘들 것 같다. 어? 금수저 테스트. 아, 저런 거는 한 100만원까지는 사던데 1000만원 이상으로 안 사더라고. 기다려봐. 제발 사주세요, 오빠들. 허허, 이거 남자 같은 남자야. 내가 메이플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되더라고. 자, 구채널 6번 방. 자, 구채널 6번 방이에요. 자, 여러분, 싸게 드릴게요, 싸게. 아, 싸게. 자, 보자. 바니글래스, 이거 시세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바니글래스. 이런 거 얼마짜리야? 이쁜가? 어허. 자, 기다려보세요. 교불이네. 아임 프리티 테디. 이거 시세 아시는 분. 애들아, 이거 비싸냐? 이거 이뻐 보이는데. 이거 얼마 정도 해? 화이트 드레시 리본이랑 요거. 아, 이거 비싸? 아, 물량 없어서 이거 가격 좀 나가? 부엉이 쳐볼까? 아, 부글링 한번 해보자, 부글링. 부엉이 한번 쳐볼게요. 에. 아, 비싸대요, 이거,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부엉이 파시는 부엉이 장사꾼이 많이 계시나? 부엉이 좀 사야 되겠다, 매소로. 프레티 데디 12억 정도 한다고? 어? 여기 12억이야? 물량이 없어? 야, 이게 그렇게 비싸? 아니지? 시세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 야, 이거 얼마짜린데? 프레티 경매장 한번 쳐볼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아우, 자, 한번 경매장 쳐보자. 애들아, 일단은 지금 새로 뺄 아이템들 경매장 한번 쳐볼게. 병아리 때 쫑쫑쫑.
없고. 아, 이게 물량이 있어야 이게 팔기 편한데. 다크 시그너스는 얼마야? 이게 비싸냐? 이것이 시그너스 모자 변신, 시그너스로 변신하는 거 아니냐 이거? 화이트 드레시 리본. 어, 있어. 아, 2억 정도 하고요. 맞죠? 아, 2억 정도. 아, 화이트 드레시 리본 나름 가격이 좀 나가네요. 화이트 체리 니트. 어허, 인성. 아유, 별풍선. 아, 이 물량이 없네. 희귀인가? 허허. 기다려보세요. 깜장냥이 비니. 어, 이거는?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나봐. 사과 꼭지 빵 모자. 어디 있어, 물량? 야, 이런 건 싸네. 야, 이거 상원님 비싼데 이거 왜 아무도 안 사냐? 이거 물량 없을걸? 아, 뭐 없어. 이거 생각보다 없어. 인기 많아가지고. 아, 보자고. 푸시케 플로라. 자, 푸시케 플로라 2억 5천. 야, 이거 분홍색은 이쁜가봐. 비싼데? 물량이 없어서 그런가? 아, 이게 시세가 아닐 수도 있어. 이 사람이 잘못 올린 걸 수도 있는데. 푸시케 플로라 이거는 이쁜가 본데? 오, 물량이 없구나. 그냥 생각 없이 물량이 없어서 좀 비싸게 올린 것 같기도 한데. 아, 깜짝량이 좀 자주 나와서 싼 거야? 이거는 G사장도 시세 몰라. 7-6으로 와요. 자, 여러분들 기다려봐. 내가 그 다 싸게 드릴게요. 이거 시세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물량이 스카니아 지금 하나 없고 하나도 없거든? 1억 5천에 올려볼게요. 시세가 하나도 없어. 이거 병아리 때 쫑쫑쫑 비싸냐 이거? 아니, 이거 시세를 몰라가지고 이거 가격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아니, 캐시 아이템은 캐시 전문으로 파시는 분만 시세를 알지 나머지는 몰라. 화이트 드레시 리본도 1억 5천에 드릴게요. 얘들아, 다크 시그너스 시세 아는 사람, 시청자분들 다크 시그너스 시세 아세요? 다크 시그너스 아는 분? 퐁당 웨이브는 얼마야? 1000만원 올리면 되나 이거? 3억에서 5억 정도 해요. 8억? 야, 은근히 가격 좀 나가네. 다크 시그너스는. 아, 그럼 3억이 싸게 드릴게요 그냥. 아, 시세를 몰라가지고 그냥 싸게 드릴게요. 아, 뭐 반바지 이런 거 좀, 아, 좀 잡템 같아 보이는 거는 이렇게 드리고. 아, 냠냠 사탕은 얼마야 얘들아? 이거 얼굴 장식에 그 사탕 무는 건데 얼마야? 얼마야? 야, 근데 프리티 테디는 물량이 없어. 프레티 테디는 물량이 없어서 가격을 좀 정하기가 애매하네. 기다려보세요. 상원님도 그냥 1억 5천에 드릴게요. 반값에. 물량 없는 거야 얘들아. 진짜 싸게 파는 거야 이거. 뿌띠픽시 이거 분홍색이라 좀 비쌀 것 같은데 요거는 1억에 한번 올려보자. 하, 기다려봐. 아이스블루 큐트핀 요거 한 시세가 1억 정도 하는데. 아, 요것도 6천에 드릴게요. 풍당웨이브가 무슨 20억이야. 프레티 저거, 아, 프레티 비싸다고? 6억짜리라고? 아니, 풍당웨이브 이게 비싸? 얼만데 이거? 얼마짜리인데 비싼거야? 아, 이거 부엉이를 다 쳐봐야 될 것 같아. 야, 프레티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이거? 몰라, 시세를 몰라서 한번 3억에 올려볼까? 이쁜거야 이거 머리장식? 그, 잘 모르겠네, 가격을. 야, 별천지 슬랙스 이거 비싸지 않냐? 프레티 리얼 얼마 전에 6억에 팔았음. 퐁당도 5억에 팔았어요. 어, 진짜로? 아, 퐁당 값 좀 나가? 아, 잡티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거 6억에 팔았다는데?
어 그런가? 아 물량이 없긴 한데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한번 올려보고 진짜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골라보세요 여러분들 싸게 드릴게요